김상혁 씨 자리에 제이슨 씨를 넣겠다는 그 큰 그림이 정말 이루어지나 보네요. 저는 두 분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13일에 금요일을 잡았어요. 혼자 왔니? 둘이었어요. 좋아요. 우리 왔어요가 뭐 그렇게 재밌는 멘트도 아니구만. 안 맞아 나랑. 네. 문자도 정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제이슨 씨가 제가 늘 감사드리고 선물을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보내드렸는데 왜 임신 키트를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두 번 다 임신 테스트기가 갔다고. 예, 예. 그래서 아. 제가 한번 잘 사용해보도록 노력 많이 해볼게요. 좋냐? 좋아? 아이고. 아니 뭐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시켜서 좀 틀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가족으로간처럼 진지하게 참여하시면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? 방송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집에 가서 싸우세요. 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머리가 지금 갑자기 두통이 오면서 특히 이 부분이 있죠. 아유 아주 내가 엄마 아빠도 큰 걱정이겠다 소연아. 내가 다 속상해. 아 진짜 아니 부족해서 못 사귄 게 아니라고요. 침착해 소연아니 침착해. 너도 좀 행복해져야지. 아니 지금 행복하다고. 작은 엄마 지금 행복하다고. 내가 행복하다고. 여러분 이 사연은 제가 쓴 사연은 아닙니다. 이것도 제 에피로 아시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익명을 요청하신 어떤 여자분의 사연이에요. 제 사연 아닙니다. 어디서 온 건지 확인 좀 해봐요. 아, 여의도인지 어딘지. 뒷목도 아프고. 선미의 보름달을 들으면서 인사드릴 다 거예요. 다 같이 내려가서 강강술래 한번 해요. 저희. 아니, 왜냐면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집에. 아니 제가 한복하실 거 제가 너무 피곤해요. 강강술래. 두 분은 즐거웠겠지만 전 아유. 너무 힘들었어요. 에러. 에러. 에러.